18.2%.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입니다. 노인층 20%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스스로 부양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는데요. 새해 일자리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일하는 노인들을 현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성스런 손길로 전동 자전거를 정비하는 69살 배병기 할아버지. 개인 사업을 접은 뒤 자전거에 올라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2바구 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즐겁다는 배병기용.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즐겁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전국에 있는 손님들이 다이 타서 뭐 대화를 하고. 화장실 안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노인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번.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을 일하는 데 쓰면서 기쁨도 2배입니다. 내 생활이 보탬이 되고 뭔가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8.2%로 1위인 부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장노년 일자리는 모두 5만 3천여 개. 지난 2017년 3만 2천 개 수준에서 2년 만에 2만 개 가까이 많아진 겁니다. 올해 목표치도 5만 8천여 개로 노인 일자리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1,263억에서 올해는 1,728억으로 한 36%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도부터 노년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까지 일하는 분야와 종류도 각양각색.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곳곳에서 활용되면서 시니어 활동이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일자리가 시간제 단순 노동과 저임금에 집중된 현실적 한계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많은 일자리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